이번 시간에는 계별원가 계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별원가 계산의 의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능, 규격, 품질 등이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제품을 주로 고객의 주문에 의하여 소량씩 개별적으로 생산할 경우 각 개별 작업별로 원가를 집계하여 제품별 원가 계산을 하는 방법이 계별원가 계산입니다. 계별원가 계산 간단하게 말하면은요, 하나하나 계산한다는 말입니다. 하나하나 개별 작업별 하나하나 계산하면 제품의 정확도가 높겠죠. 자, 이 내용은요, 여기 앞에 있는 내용은 여러 종류의 제품, 이걸 다품종이라고 그래, 다품종. 그리고 주로 이제 고객의 주문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소량 생산. 그런 제품은 일단 정확도를 요하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조금 비싸요. 가격이 비싸니까 정확도를 요하는 겁니다. 그런 제품은 하나하나 원가 계산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할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하나 계산하면 그 계산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계산의 정확도보다 더 많이 소요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원가 계산하는 게 매우 정확한 거지만 모든 제품에는 적용하지는 않고요. 건설, 조선, 항공, 주문에 따른 가구, 주문받아서 제작하는 물건, 예를 들어서 가구 쓰는 거고, 그 다음에 기계 제조. 특성을 잘 보세요, 여기. 부피가 대체로 크고, 많이 생산하는 게 아니죠. 자,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원가 계산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원가 계산 연습 계속했어요. 그 계산한 게이 계별원가 계산에 대한 겁니다. 계별원가 계산이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이게 정확하지만 모든 제품에는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소품종 대량 생산하는,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업종에는 가격이 좀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 대량 생산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원가 계산을 만약에 한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돼서 정확도보다는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된다면 정확도가 중요하다면 정확하게 계산하는 계별원가 계산해야 되겠지만 정확도보다는 시간과 비용이 중요하다면 시간과 비용을 적게 쓰는 방식으로 해야 돼요. 따라서 그렇게 대량 생산하는 데는 이 하나하나 원가 계산을 하지는 않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소량 생산하고 종류가 많고 그런 업종에 계별원가 계산을 하는 게 맞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계별원가 계산의 특징은 앞에서 해봤기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거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계산함으로 작업 기록이 복잡해요. 하지만 정확합니다. 우리가 계별원가 계산에 이어서 할 내용은 종합원가 계산인데요. 종합원가 계산은 한꺼번에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원가 계산하고 계별원가 계산을 많이 이제 비교해서 물어봅니다. 종합원가 계산은 계산 기록이 간단해요. 하지만 정확하지는 않아요. 근데 계별은 복잡한 대신에 정확하다는 거죠. 정확한 만큼 시간과 비용이 많이 필요합니다. 주로 이질적인 제품을 주문 생산하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종류의 제품을 소량으로 주문받아서 생산하는 경우에 적합한 게 바로 이 하나하나 계산하는 계별원가 계산입니다. 이 계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 제품의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제조 간접비, 제조 간접 원가의 배부에 있습니다. 제조 간접비, 제조 간접 원가는 같은 말인 거 알고 계시죠? 예.
제조 지시서에 따라서 계산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 모든 계산이 된 거는 작업 원가표에 기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주문에 따라서 제품을 생산하는 주문 생산 업종에 이 개별 원가 계산이 적합한 것이고, 제품별로 손익 분석 및 계산이 용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개별 원가 계산의 절차를 한번 잠깐 살펴보면요. 첫 번째, 직접 원가를 집계하고 부과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제조 간접 원가. 같은 말로 제조 간접비라고 그러는데, 이 제조 간접 원가는 여러 제품에 공통으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낭비가 심해요. 그래서 두 번째 할 일은 이 낭비되는 요소를 잡기 위해서 제조 간접 원가를 제조 부문하고 보조 부문으로 나누어서 보조 부문비가 제조 부문에 정확하게 배부되고 있는지, 그 보조 부문 상호 간에는 낭비되는 요소가 없는지, 그러한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보조 부문비 배부고요. 그 배부를 통해서 제조 간접 원가가 해당되는 제품에 일정한 배부 기준을 선택해주면 해당되는 그 기준에 따라서 배부율을 계산해서 각 작업별로 배부가 이루어집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어요. 이렇게 배부가 이루어지면 완성이 된 제품하고요. 이렇게 배부가 이루어지면 네, 다시 이렇게 배부가 이루어지면 완성이 된 제품하고 완성이 안 되는 제품으로 결산 시에 구분할 수 있고요. 이 중에서 완성이 된 제품은 매출 원가에 대체되게 됩니다. 자, 이 과정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앞부분 잠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이렇게 된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제품을 만드는 데는 세 가지가 필요하죠. 따라서 그세 가지 얼마 썼는지 제1단계 각각의 세 가지를 요소라고 그러는데 요소별 원가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료 원가 얼마 썼는지, 노무 원가 얼마 썼는지, 제조 경비 얼마 썼는지를 먼저 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하나 원가 계산하는 거니까요. 만약에 두개 제품을 만든다면 각각의 제품이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면 완성이 되기 전까지는 제공품이라고 그러니까 제공품 1번, 제공품 2번에 이 재료 원가, 노무 원가, 제조 경비를 배부하게 되는데요. 제일 먼저 해당되는 제품에 직접 쓴 거는 추적할 필요 없이 얼마 썼는지 알 수가 있으니까 그 제품에다가 직접 이렇게 집어넣어 주는 거. 이걸 부가라고 그래요. 이게 직접 원가에 부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예요. 직접 원가를 집계한 다음에 해당된 제품에 부과한다. 마찬가지로 직접 노무 원가도 이렇게 부과하고. 그 다음에 제조 경비는 특정 제품에 직접 쓴 거는 거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론상에 있다고 그러면 부과할 수 있는데 없으니까 빼버리고. 그 다음에 여러 제품에 공통으로 쓴 제조 간접 원가는 정확하게 얼마 썼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공통으로 썼으므로 예. 이렇게 제조 간접 원가에다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리고 얘네들이 낭비가 심하므로 제조와 보조로 나누어서 배부한다고 그랬어요. 그 말을 쓰고 있어요. 제조하고 보조로 나눈 다음에 보조 부분에서 제조 부분으로 해당되는 작업이 넘어갈 때그 낭비되는 요소를 점검하기 위해서 직접 단계 상호 배부법을 통해서 확인한다. 그랬죠. 이렇게 확인되면 제조 간접 원가에 이상이 없다는 것이므로 사람이 정한 인위적인 배부 기준에 따라서 배부 기준을 선택하는 거죠. 이 선택한 걸로 배부 금액을 계산해서요. 해당되는 제품에 배부를 하는 거죠.
1번 제품에 얼마, 2번 제품에 얼마. 그리고 매달 수량의 차이가 심한 제품은 예상해서 비교한다고 그랬어요. 매달 일정하게 생산한 제품은 실제 발생된 걸로 배부를 하고. 이렇게 되면 해당된 제품에 들어간 모든 비용들이 계산이 되고요. 이 모든 비용, 원가를 합쳐서 1년치는 단기 총 제조 원가, 한 달치는 당월 총 제조 원가라고 그러고, 저번 연도에 만들다 남은 거하고 이번 연도에 투입된 이두 개를 더해가지고요, 완성이 된 거하고 완성이 안 되는 걸로 구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초 제공품 플러스 단기 총 제조 원가에서 완성이 안된 기말 제공품을 빼면 단기에 완성된 제품 제조 원가가 나오죠. 얘가 완성품이죠. 그래서 그 절차에 이렇게 완성된 원가와 기말 제공품으로 나누어지고, 완성된 제품 제조 원가는 팔아야 되니까 손익계산서 매출 원가로 넘어가서 매출 원가 계산하는데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부분이 바로 제가 말했던 부분이 이렇게 쭉 설명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배운 거예요, 여러분. 문서의 흐름을 잠깐 보겠습니다. 문서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경우에 일단은 이제 고객이 주문을 하죠. 그럼 이제 팔기에서 지시서가 떨어져요. 이 판매 지시서는 제조지시서 발행이 기초가 되겠죠. 제조지시서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문서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을 해요. 작업을 하는데 제품 만드는 거 하나하나 들어가는 것을 다 계산해야 되므로 그 제품 하나하나에 들어가는 것들을 갖다가 계산하기 위해서 재료 청구서가 필요하고, 재료하고 관계되는 거는, 그 다음에 노무하고 관계되는 거는 직접 노동 시간표 참고해서 직접 노무 원가를 계산하고요. 재료 청구서는 직접 재료 원가를. 그 다음 여러 제품이 공통으로 쓰는 제조 간접 원가는 배부리에 따라서 계산을 하면 그 모든 내용이 이 작업 원가표에 기록된다는 겁니다. 이 작업 원가표를 개별 원가표라고도 하고요. 하나하나 작업한 거 기록했다라고. 그리고 여기에 들어있는 내용은 이세 가지가 들어있는 거죠. 따라서 이게 가장 개별 원가 계산에 중요한 서류가 되는 거죠. 중요한 서류가 돼요. 그리고 계산에서 제일 중심에 서 있는 건 뭐라고요? 여러 제품에 공통으로 쓰는 이 제조 간접 원가. 이 배부가 계산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개별 원가 계산하실 때 해당되는 제품이 매달 일정하게 생산이 된다면 모든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를 실제 발생된 걸로 계산합니다. 이를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이라고 그래요. 하지만 매달 수량의 차이가 심한 제품들은 이를 이제 계절을 타는 제품 이렇게도 말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특정 제품에 쓴 그러한 직접 재료 원가와 노무 원가는 실제 발생된 걸로 계산하지만 이 제조 간접 원가는 예상해서 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 배부액을 사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상해서 배부한 것들은 어디까지나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한 거고, 따라서 정상 개별 원가를 평준화 원가 계산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이 단어의 그 취지를 잘 보면 이게 예상해서 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했다. 1000개를 만든다면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이다. 뭐 이렇게 계산해서 한 거니까 명칭을 정상 개별 원가 계산 이렇게 단어를 붙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앞에서 문제도 많이 풀고 그랬으니까요. 이 개별 원가의 그 성질을 더 많이 아실 거예요.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개별 원가 계산에 가장 적합한 업종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자, 앞에서 말했죠. 건설, 조선, 항공, 주문에 따른 제작, 기계 이렇게. 따라서 1번의 정답은 이제 1번이 되는 거죠. 그 나머지는 뭡니까? 그러면
개별이 아닌 거는 한꺼번에 계산하는 거예요. 종합원가 계산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 2번. 개별원가 계산에 적합한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개별원가 계산은요, 주문을 받아서 소량으로 생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류는 많아요.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주문을 받아서 소량 생산해요. 따라서 올바르게 설명된 것은 나만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가하고 다는 종합원가 계산하고 관계돼요. 종합원가 계산은 우리가 이제 개별원가 계산이 끝났으니까 다음에 배울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하나 계산 안 하고 하나하나 계산 안 하고 한꺼번에 합쳐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종합이란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대량 생산하는 거예요. 대량 생산하고 개별원가 계산의 물건에 비하면 그 금액이 단가가 크지 않은 것들이에요. 따라서 그런 것들은 한꺼번에 계산을 해요. 그럴 때, 그 계산할 때이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게 중요한 건데요. 이거 공부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업종은 이런 업종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을 한번 볼게요. 개별원가 계산의 의의, 적용 범위, 종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다. 다음 중 옳지 않는 것은? 쭉 설명했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로 고객의 주문에 따라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제품을 소량씩 개별적으로 생산하는 조선, 건설, 영화 제작업 등에 사용한다. 맞는 말이죠. 제품별로 제조를 지시하는 제조 지시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 지시서 번호별로 원가를 짓게 한다. 그래요. 지시에 따라서 그 지시에 따른 그 제품, 1번 제품, 2번 제품 이렇게 따로따로 짓게 합니다. 맞아요. 3번. 원가 계산은 제조 지시서별로 언제라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종합 원가 계산에 비해 원가 계산 기간은 중요하지 않다. 그래요. 작업이 되면 작업 진행에 맞춰서 계속 그 지시에 맞춰서 계속 적어가기 때문에 이 기간이 중요하지 않죠. 한꺼번에 몇 개를 만드느냐, 이런 게 아니거든요. 4번. 올말에 완성된 제조 지시서의 제조 원가는, 올말이라면 한 달치씩 계산하는 걸 말하겠죠? 예, 올말 제공품 원가가 되며, 미 완성된 제조 지시서의 제조 원가는 완성품 원가가 된다. 올말에 완성된 제조 지시서의 제조 원가는 완성됐다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완성품 원가가 되며,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 단어가 틀렸네요. 그 다음에 미완성된 거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완성품 원가가 아니라 올말에 만들지 않았으니까 남았잖아요. 완성이 안 됐잖아요. 완성이 안 됐으니까 올말 제공품 원가 이렇게 돼야 돼요. 따라서 두 개의 단어가 바뀌었어요. 완성된 거는 완성품 원가라고 그러고 완성이 안된 거는 1년 단위로 따질 때는 기말 제공품 원가가 되고 올 단위로 따질 때는 올말 제공품 원가가 되는 것이므로 이두 개의 단어가 바뀌었다. 이두개 단어가 바뀐 거죠. 이두개 단어가 4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다음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직접원가는 작업별로 직접 추적하고 간접원가는 배부 기준에 따라 배부하여 제품이나 서비스의 원가를 계산한다. 네, 그래요. 특정 제품에만 쓴거 추적이 됐으니까 그대로 부과하시고요. 여러 제품의 공통으로 쓴 간접원가는 추적이 되지 않으므로 배부 기준에 따라서 계산해서 배부하죠. 조선, 건설 업 등과 같이 수요자의 주문에 따라 제품을 생산 업종에 주로 사용된다. 맞고요. 그다음에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제조 간접원가 모두를 실제 원가로 계산하는 것을 실제 개별원가 계산이라고 부른다. 맞죠?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제조 간접원가 모두를 예정 배부위로 사용해서 예정원가로 계산하는 것을 정상 개별원가 계산이라 한다. 정상 개별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 원가하고 직접 노무 원가는 실제 발생된 걸로 하는 거고요. 제조 간접 원가만 예정 배부율을 사용해요. 따라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이 나올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 제품을 주문에 의해서 생산하거나 동종의 제품을 일정한 간격을 두고 비반복적으로 생산하는 업종에 적합한 원가 계산 제도이다. 그렇죠? 다품종, 소량 생산. 자, 그 업종이 조선 기계 등과 같이 수요자의 주문에 기초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업종에서 주로 사용한다. 그렇죠? 세 번째, 종합 원가 계산에 비해 각 제품별로 원가를 집계하기 때문에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의 구분이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래요.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만드니까 여러 제품의 공통으로 사용하는 간접 원가가 발생되고 이 공통으로 쓰는 이 간접 원가 계산이 중요한 거죠. 4번, 개별 원가 계산은 제조 간접 원가의 배부 절차가 필요 없다. 방금 말했는데 필요 없다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계산할 때. 자, 그다음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을 비교한 것중 옳지 않는 것은 첫 번째, 제조 방법상 개별원가 계산, 이종 제품 소량 생산. 그렇죠? 예, 다품종 소량 생산. 종합원가 계산, 동종 제품 대량 생산. 맞아요. 원가 집계, 개별원가 계산, 직접비, 간접비. 종합원가 계산, 직접 재료비와 가공비. 종합원가 계산은 소품종 대량 생산이에요. 그러니까 대량 생산하기 때문에 이렇게 특정 종류의 제품만 쭉 만드는 거예요. 다양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따라서 간접비가 발생되지 않아요. 즉 간접 원가가 발생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직접 재료비하고 가공비로 구분해요. 이 직접비는 직접 원가와 같은 말이고 간접비는 간접 원가와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서류, 개별 원가, 각 공정별 제조 원가 보고서, 종합 원가 계산, 개별 작업에 대한 원가 계산표. 정답 3번이네요. 두 개가 바뀌었어요. 예. 개별 원가 계산이 개별 작업에 대한 원가 계산표가 필요한 거죠. 업종, 개별 원가 계산, 건설, 조선, 기계, 종합 원가 계산, 시멘트, 재분, 유리 제조.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